면 걔는 어차피 내가 안 봤던 애니까 그냥 아쉬워하고 말면 됩니까? 아, 네.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워렌 버핏이 한 얘기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얘기 중에 하나가 타자가 타석에 섰을 때 야구로 치면 실제 야구 선수들은 자, 스트라이크 지금 세 개를 현재 닿으면 삼진 아웃이 당하지만 그 경제방송을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스트라이크를 주가가 아무리 흘려보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코로나 사태 그래서 이전의 주가를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불어버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아직까지 품성입니다. 상승 네. 추세는 죽지 그게 않았고요. 저는 발전한 거라고 오늘 해외 선물 같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우 저는 아주 그래요. 남들이 굉장히 또잘 되는 중요한 게 좋다. 나만 명목 잘 되는 구간에 거나 놓여 모두가 잘 되는 게 있다라고 좋다. 생각하시면 남의 되고요. 행복을 자, 배합하지 크루드 말아라. 오일 같은 경우는 박수 아직까지 쳐주고 잘 계속 됐다고 응원해줘라. 항방 응원하면서 강한 나도 좀 구간입니다. 볼 겸 안 됩니까? 매수 하시는 내가 분은 뭐 조심하셔야 공부하지 않은 됩니다. 건데 뭐 굳이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아, 그래요? 네,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점점 중요해질 건데요. 네. 거기에서부터 이제 휘둘리기 시작하면서 말리기 시작하면서 내 페이스를 놓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마라톤도 딱 자기 페이스가 있어요. 완주를 하기 위한 자기 체력에 따라서 뛰어야 하는 그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옆에서 갑자기 누군가 잘 달린다고 해서 야, 제가 나보다 잘 달리는 애가 아닌데 왜 저렇게 잘 달리지 하고 같이 힘을 쓰면 자기 페이스를 놓칩니다. 그래도 실제로 자전거 대회 나가보면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프로 선수들의 기록이 아마 선수들의 기록보다 늦는 경우가 발생해요. 오바해 갖고 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엘리트 선수들은 월등히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프로 선수들은 서로 견제하느라고 이거 나중에 추발 같은 거 보시면 알아요. 서로 견제하느라고 누가 한번 치고 나가면 쫓아가고 저걸 잡아야 돼 하고 또 쫓아가고 하다가 오버페이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막판에 힘이 빠져서 다들 못 달려갖고 결국 속도가 늦어지는데 아마추어는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뭐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달리기 때문에 뭉탱이로 달립니다. 그럼 바람 저항이 없어서 그걸 뭉탱이로 돌아가면서 바람을 막아주면서 추발 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해서 쭉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근처까지 갈 때까지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안 들이고 힘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면서 마지막에만 자기네들의 실력이 뻔하기 때문에 마지막 결승전에서만 뛰거든요. 근데 프로 선수들은 여러 가지 전략 때문에 중간에 뛰쳐나간다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어웨이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더 지치고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페이스가 어떤 건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남의 떡 삼키려고 하다가 목매니까 아니 돈은 1,000만 원 투자를 하면서 이것저것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매일 네. 매일 먹어야 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응? 되는데 간절히 은행주도 바라기는 먹고 수소도 먹고 뭐 적은 금액이니까 반도체도 먹고 다 먹고 과일도 싶은 먹고 거예요. 적은 금액일수록 이것저것 다 먹고 싶은 겁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지만 그 송충이의 미래는 나비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솔잎을 자, 먹어야 지금 나비가 크루드 됩니다. 오일은 네, 나비가 되도록 오늘 가서 하루 종일 하락 추세를 유지가 되다가요. 아침장에 강하게 상승장으로 나비가 돼요? 반등을 예. 했다가 나비에 걸려요. 지금 송충이가 하락 있어요. 추세로 그런 거예요? 네. 전환이 됐습니다. 송충이가 하락 추세 이후에 지금 재반등이 나비에 걸려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원래 나비 예보에도 여러 가지 매수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시는 게 나방구죠. 송충이가 전략적으로 나방으로 아주 되는 경우도 유리한 있죠.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닥 마무리하는 분이야. 제 이야기대로 네. 분명히 어제 상승 추세로 바뀌게 되는 시간 됐는데 구간이다. 끝났는데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종목을 살펴보면 제 1%대 미국 시장 정확하게 상승했고요. 움직이게 되는 유럽 시장은 오히려 아침에 미국 시장이 좀 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살짝 떨어져서 마무리됐습니다. 달러 지수는 96.70으로 계속 낮은 상태예요. 그거 유지되어지고 있고요. 미국 국채는 10년물은 조금 떨어졌고 30년물, 10년물은 좀 떨어졌고 단기물은 조금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원화는 1,195원으로 드디어 1,200원이 깨졌고요. 그다음에 다시 그 금값은 1,700불로 올랐습니다. 예. WTI는 그동안 계속 달렸기 때문에 한숨 숨고르기 하면서 38달러로 내려왔고요. 종목별로는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준 것은 역시나 보잉 이런 아메리칸 항공 이런 것들이 엄청난 게 올랐습니다. 또. 예, 보잉 12%. 아이고라. 보잉 사신 분들에게 보잉 사신 분들은 복이 있네요. 네. 아이고 할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는 0.26% 떨어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른 고이 접어서 나빌 내세요. 네.
난 찍고 싶은 만큼 찍고 올리고 싶은 만큼 올려. 네 맘.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오늘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아주 급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그 경제 문제들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금 중국 경제가 지난번에 정말 엄청난 양적 완화와 재정을 풀어서 네. 경제를 뭔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네. 5월 근데 PMI 지수 수치를 보니까 좀 그래도 회복이 좀 제조업이 더딘 걸로 나오는데 네.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네,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그 PMI 지수가 50.6으로 나왔어요. 근데 전월 4월은 50.8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 걸로 나왔고 시장 전망치는 원래 60일이었어요. PMI가 근데 지금 50.6으로 나와서 좀 차이가 있어서 굉장히 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어떠냐면 그 우리가 투자, 소비, 이래 수출을 보잖아요. 근데 그 1월부터 3월까지 마이너스 예를 들면 소비가 마이너스 뭐 15%다 이러면 1월부터 4월까지 하면은 4월까지 되면은 마이너스 7.5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감소인데 이렇게 떨어졌던 게 이렇게 조금씩 회복하는 양상을 보여. 그런데 그게 뭐 포지티브 증가율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 소비, 수출이 1월부터 4월까지는 다 감소폭이 줄어들었을 뿐이지 아직도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성장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가 아직 회복이 완전히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보통 PMI 뭐 50을 넘으면 확장 단계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확장 단계까지인가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의문이거든요. 왜냐면 지난번에 그 조사가 나왔는데요. 조사은행, 중국의 조사은행 제일 큰 그룹이에요. 중앙 그룹인데 조사은행에서 조사를 했는데 중소기업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그 전체 기업의 60%가 업무 복귀율,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 작년에 100을 돌렸다면 올해 작년에 비해서 한 80%만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가 못 되는 거는 통계국에서 발표한 거는 4월 달에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플러스 3.9거든요. 전년 대비. 근데 3월에는 마이너스 1.1%였어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1%. 공업 부가가치가 공업. 우리가 공업, 농업, 서비스업 이렇게 나누잖아요. 우리가 공급 측에서 투자, 소비, 수출은 수요 측면에서 말하는 거고 공급 측면에서는 공업, 농업, 서비스업으로 나뉘어요. 그럼 GDP를 구성하는 게 공업 부가가치, 농업 부가가치, 수출 부가가치 합한 게 한 나라의 GDP를 형성을 해요. 근데 거기서 공업 부가가치, 공업이랑 보통 제조업이 많잖아요. 근데 공업 부가가치가 매수가 딸이 변했다. 누나가 청소하는 날입니다. 17까지 손질일까요? 안 하던 청소를 몇 번 씻었게요. 나도 몰라. 깔끔도 떨고. 다녀왔습니다. 네. 이런 기각까지. 엄마 운동가? 엄 가방을.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공업의 GDP가 전년 대비 4월에 3.9% 증가한 걸로 나와요. 그런데 조사한 거에 의하면 아까 데이터를 조사하면 그 기업들이 작년에 대비해서 업무 가동률이 8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부가가치가 3.9% 증가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맞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증가하려면 더 돌려야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100에 비해서 아직 회복이 80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부가가치가 3.9% 증가하는 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월에는 마이너스 1.2%. 근데 4월에는 공업 부가가치가 지금 3.9% 증가한 걸 나와요. 그래서 PMI가 50이냐 51이냐 60이냐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않고
실상의 경제가 어떠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대충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기업들은 아마 100% 돌아간다고 해도 중소기업, 특히 소형기업은 지금 한 80% 지금 돌아간다고 한 보는 게 맞을 것 계시는데요. 같아요. 그래서 해외 선물 지금 하고 계시면 그 노동자들도 부족해요. 됩니다. 왜냐면 이게 농민공들이 원래 도시에서 올라와서 하잖아요. 네. 근데 농민공들이 안 오른 친구들이 많아서 중국에서 지금 어떤 기업은 부족해요, 노동자가. 어떤 기업은 또 너무 샥이 커서 기계가 돌아가니까 남아 돌아요. 막 자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부, 지방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야, 저기 애들이 노니까 잠깐 빌려줘라. 이쪽 부족한데, 뭐 제조업에서 지금 부족하잖아요. 네. 빌려줘라. 예를 들면. 그래서 중국이 지금 무슨 개념이 뜨냐면, 공유 노동자. 공유가 거기까지. 예, 네. 우리 공유 자전거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노동자도 공유. 그러니까 이게 꼭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이런 급해서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노동자 혈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어떤 기업은 이게 경제 주기에 따라서 잘 될 때고 안 될 때 있는데, 안 될 때는 노동자를 잘라야 되고 확장할 때는 노동자를 써야 되니까 이게 안정이 고용이 안정화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방 정부가 지금 시간이 07시 49분인데요. S&P도 지금 상승 추세를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남아 돈을 아직까지는 조정이 오면 매수가 유리한데요. 오늘 전반적인 시황은 뭐 이런 형태로 상승 후에 상승 후에 하락 추세를 유지를 하다가 안정되고 필요한 기업도 지금 추세 구간에서 6시 7시 동안 계속 2시간 동안 전저점을 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기술적 등이 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큰 추세는 업무는 서로 추세이기 때문에 조정이 오면 아직까지는 매수가 유리한 구간인데요. 하이 부가가치 쪽은 하기가 힘들겠죠. 이제 미국장이 본장이 시작이 돼서 추세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다시 잡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17번째 시험에서 바닥 지지를 잘 하기 때문에 전저점 DNL17 S&P 3190 라인은 손절가를 잡고 매수로 지금 진입 들어가시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분들, 그런 분들을 그 재능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러니까 네. 중소기업에서는 한 사람 쓰려면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런 개념이죠. 예, 예. 그게 저 사실 되게 그 듣고 보니까 사실 지식인 계층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네. 무역회사나 이런 해외 업무를 많이 하시던 분들, 나스닥 그 경험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뭐 LG나 이런 종목에서 은퇴하신 분들은 요즘에는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간은 무작정 올라간다. 뭐 집에 골프 치는 것보다 이렇게 중소기업들을 위한 이분들은 글로벌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니까. 그 중소기업의 전략적이나 기술 개발 도움점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분이 계시는데 네. 선물 옵션 투자를 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봤을 때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예. 분인지 예. 그러니까 쏟아부은 그 어떤 네. 노력에 비해서 여태까지는 지금 며칠째 그렇게 크게 방향을 제시를 안 해드렸는데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심심하시면 제 이야기 방송 들으시면서요. 시적자 문제잖아요. 그렇죠. 해외 선물 그럼 그 시적자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래서 이번 양회에서 네, 제가 양회가 28일에 끝났잖아요. 5월 28일에 그래서 양회에서 올해 양회가 뭐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누구신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제시를 안 했어요. 원래는 만년마다 숨어서 시청을 하고 원래 정상이면 3월 초에 열려요. 첫주 둘째 주에.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원래는 딱 목표로 제시했어요. 우리 카페 회원님이 얘기했듯이 8% 이렇게.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범위를 제시했어요. 2019년 양회에서는 6에서부터 6.5까지 하겠다. 열렬팬이든 뭐 상관없는데요. 정상 구간이다 했는데 올해는 돈을 버시러 들어오신 분이면 총리가 마지막 기자간담회 할 때 5월 18일 끝나고 기자간담회 할 때 올해는 경제 성장률을 제시를 안 했다. 그래서 대내외 이런 불확실한 환경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 대신에 이번 양회에서는 일자리 마련 목표를 제시를 했어요. 그게 900만 명. 제 이야기대로 지금 주가가 계속 크루드 오일도 그렇고요. S&P, 나스닥 지금 전부 다 시황 분석해드렸습니다. 300만 명 일자리를 제공해요. 지금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조정이 오면 걱정하지 올해는 마시고 대학생만 835만 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를 지금 2차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올해는 900만 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저는 이게
경제 성장의 목표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어떻게 나라를 운영해 가냐면 먼저 양회에서 목표를 제시해요. 그러면 각 부처들 있잖아요. 네. 한국말 하면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 중국은 재정부, 그 다음에 뭐 은행, 그리고 발전개혁위원회, 각 농업부, 공업부 이렇게 그 목표에 맞춰서 올해 투자 계획을 짜거든요. 예를 들면 재정부는 국가 프로젝트를 얼마나 동원할 거고, 발개위는 중앙 프로젝트를 얼마나 동원할 거고, 그 다음에 각 지방정부 대표들도 양해 와서 회의를 참가해가지고, 아, 올해는 6.5를 해야 되네, 이러고 자기 지방 가잖아요. 그분들이 보통 당석이 아니면 각 지방 성장이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서. 건조하면서 수건 속 세균까지 없애는 방법. 올해는 가서 똥 말하거든요. 또 자기 지방과 우리 올해 6% 해야 된다 이러면 또 지방의 각 부처들이 거기에 만들어서 막 계획을 짠단 말이에요. 네. 국유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근데 이게 지금 목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올해 중앙에 와서 회의하러 왔는데 목표 없대. 열심히 하자. 그냥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하자 이러면 무슨 말이죠? 가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목표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사람이 계획이 있어야 이렇게 그렇죠. 액션 플랜 짜잖아요. 근데 예. 미국 같으면 원래 자본주의 시장 체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알아서 생산 목표를 알아서 돌아왔지만 중국은 항상 먼저 목표가 있고 국유기업들을 맞췄는데 이게 없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국유기업은 민영이라고 하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9840 여기가 지금 저항대거든요. 안 했다가 괜히 문제 터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안 하는 게 있는 그게 보통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잠시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밀리는 구간이다 900만 명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뜻은 사실 내부에는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은 S&P 한번 GDP가 볼까요? 1% S&P. 성장에 따른 조정을 받아도 만들어진 일자리가 2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200만 명 지금 2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900만 명이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건 4.5%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S&P 그래서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대내적으로 발표하기에 너무나도 수치니까 발표를 안 한 거지 말씀드렸죠? 내부에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일자리 S&P는요 4.5%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올해 목표를 3,200까지는 네. 성장 일단 안 하는데 주가가 반도권을 무조건 그렇죠. 잡을 네.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졸자들의 어떤 그 계속 상승 추세 창출 문제도 뭐 심각하지만 네. 그 예전에 그 농민들 문제가 사실은 되게 심각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농민공의 그 실업 문제는 어떻게 그게 가장 심각해요.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가면 2.6억 무조건 돈이 있어요. 생기는 겁니다.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원래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포기하고는 이제 중대 매물벽 40.3억 명이 했기 때문에요. 그 1.3억 명이 온다라고 해도 조정이 온다라고 뭐 해도 주가는 얼마까지 올라오는 지금 현재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으로는 코로나가 작전 세력들의 목표가는 네, 그렇죠. 60라인까지는 상방이다. 60라인까지 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생산 업무가 바로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시에 와서 월세 맞고 있잖아요. 월세 맞고 57에서 60라인까지 뭐 상방을 치는가 여기서 지금부터 지금 잘 지켜보시기 그 부분이 지금 그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지금 가장 그 실업자 문제를 고민했던 게 중국 네. 정부에서 이제 한다고 말씀하셨던 게 사실은 그게 이제 불만 세력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반정부 세력이 될 수가 네. 있는 거잖아요. 단타 치시는 분은요. 쌓이면. 단타 치시는 분은 미국계에서 보니까 라인에서. 워낙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불만이 하나 57라인에서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조정이 오는 구간이 쌓였을 때 네. 터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사회 불안 요소는 없는가 해가지고 다시 추세가 상승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그 중대 변곡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생 철학, 세계관, 인생관하고 관련된데요. 37.48까지 문화적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시위할 수 있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면 한국하고 중국 제가 다 살아봤잖아요. 중국에서는 어떤 나한테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절대 정부를 찾을 생각 안 해요. 생각을 이렇게 해요. 지금 대표적인 중국 사람 사고 방식인데 어려움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 탓이라고 생각해. 무조건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담을 것인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할까 이런 사고방식으로 갔지
이것 때문에 정부 막 찾아가 시위하고 이런 사고방식 간 사람이 있겠죠. 없다라는 거 말이 안 되고 아주 극히 적어요. 그래서 항상 나한테서 문제를 찾아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중국은 전반적인 그 국민들이 언론을 한 개 언론만 보잖아요. 한 방향 언론만. 그런데 그렇죠. 거기는 중국 뉴스하고 한국 뉴스 차이가 어디냐면 저는 한국 와서 처음에 놀랐던 게 맨날 뉴스에서 죽은 사람이 뉴스를 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했죠. 만약에 중국에서 그 뉴스를 하면 하루 종일 뉴스에 죽는 소리만 내보내야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겠어요. 매일. 그러니까 그게 다르고.